정월 대보름달이 동천에 솟아오르는 그때입니다. 달바라 안거를 풀고 이 달덩어리를 다시 돌아보는 해제날 달바라 법중의 법, 법왕이여. 항하사 모래 수만큼 많은 열애가 모두 이 법을 증득하였도다. 이 주장자 머리에서 모든 부처님이 다른 입 같은 목소리로 법륜을 굴리시네. 눈 깜짝 사이 이 법을 원만 성취하고 찰나지간에 삼아승지급의 업장을 소멸시키네. 망공스님 법문입니다. 이 일은 넘치는 우주의 에너지, 하늘 땅 전체의 한 덩어리 힘으로 은은히 표시 없이 밀어붙일 뿐입니다. 1년 만년 일찍이 동한 적이 없네. 한 방울도 셀 틈이 없네. 이기려고 하지 말고 쳐주자. 나를 빼버리면 텅텅 비어 자유스럽다. 본지 풍광 얼마나 통쾌한가. 이 사실이 너무도 크고 거룩하기 때문에 놓아버릴수록 온전하고 자유스럽다. 쳐주자. 노승의 한수입니다. 응용 단계까지 못 미쳤나. 아차 동해버렸네. 앞서려고 하다가 중생심 못나지가 되어 놓친다. 젊고 늙고 이몸 지수와 풍은 바람이 제일 중요합니다. 마음이 집착에 굳어 있으면은 바람이 약해집니다. 달마스님은 관심일법, 관심, 이놈이 뭘까? 이 한 법이 큰 바람입니다. 진심으로 주자. 따뜻한 바람입니다. 문수보살의 지혜로 보현보살의 광대행으로 뻘떡 일어나
펑펑 솟아나는 샘물, 맑은 바람, 시원한 바람, 이 물건이 돌아가는 소식입니다. 허공은 본래 청정, 먼지 티끌 비바람이 본래 없다는 것을 알아버리면 한가해집니다. 끝없는 청정허공, 무진산보 대자대비, 각오가 없는 만물의 근거 의지처 꽉 차있는 원기덩어리 청정일번지 수덕사가 그 허공입니다. 경어스님 만공심 제대선지식이 그 허공입니다. 이 자리가 그 허공이요, 관세음보살이 그 허공입니다. 마음이 그 허공이요, 반야가 그 허공입니다. 허공을 누릴 줄 아는 정진납자는 용심이 청정 허공입니다. 이멀까 이중심이 확실하니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오고 갑니다. 산하대지가 제자리에서 주야장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수행처 정진도량에서는 언제나 목탁소리, 종소리, 죽비소리입니다. 목탁소리보다 더한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? 종소리보다 더한 감동이 어디 있겠습니까? 죽비소리보다 더한 경책이 어디 있겠습니까? 모두가 이 물건을 다그쳐 드러나게 합니다. 만공스님은 참선이 골수라고 했습니다. 골수가 기본 바탕입니다. 골수 뼈대가 없으면 이슬 같은 신세, 번깃불 같은 신세, 여러 여계전을 어떻게 소화할까, 어떻게 감당할까. 이 물건이 하늘 땅을 다 삼켰는데 하늘 땅이 힘의 원천이요, 원동력입니다. 보는 놈을 대보니 하늘이 이 하늘입니다. 허공은 거짓이 없습니다. 바다는 거짓이 없습니다. 하늘과 바다를 안고 있는 이 실체는 엄연합니다. 엄연합니다. 순간순간 이물 걸어녹이니 허공이요, 정멸궁이요, 명훈갑입니다. 가고 오고 한없이 부드러워져 자연스럽습니다. 천안대비로도 떨어볼 수 없는 것이 바람을 따라 비가 되어 앞산을 지나가네. 어느 사이 불거자거 들지 않아도 친절하게 먼저 와 있네. 삼계의 큰 스승이요, 사생의 자비스러운 어버이, 이놈이 본사요, 이 물건이 부처님입니다. 이 지극한 지심의 바다에 쉬고 쉬어라. 보이고 부딪히는 투두가 원기허복이요, 출렁이는 멋이다. 걸음걸음 반갑고 가까운 한 덩어리 생기, 호흡마다 작복이로다, 작복이로다. 목숨이 지심에 서서 소리쳐 선언합니다. 일체가 부처님, 일체가 달마, 일체가 선지식, 부처님이요, 법이요, 선지식입니다.
바로 초석예불입니다. 예불의 지심이 망고의 본참공안 이물갑니다. 예불은 이 자리가 더욱 친절해지고 뚜렷하게 해줍니다. 본심의 향기, 부처님의 향기가 온 천지에 젖어들게 하는 예불, 예불보다 더 큰 전범륜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? 하늘에 흰 구름 날고 산 넘어 물 건너 일편단심 고향 달 천악계나 이달 덩어리 구순한 그동안에 정이 푹 심들었네. 큰일 나겠네. 걸망을 치고 떠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타향에 백골되어 흔적 없어도 우렁찬 이보물 누가 막을꼬. 봄이 밀려옵니다. 기쁨이 밀려옵니다. 납자는 안거를 풀고 만행을 떠납니다. 문 밖 십만리 풀 한 포기도 없는 곳으로 향하여 가라. 문 밖 십만리 잡초 한 포기도 밟고 가라. 같은가 다른가 이 뭘까 고불이요 미생전이요 한 모양으로 서리어 둥그렀네. 서가도 유미회인데 부처님도 안다고 할 수 없는 것을 가섭이 기능전과 가섭이 어떻게 전한다고 하느냐 이 뭘까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